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연신내 역세권 우선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3호선, 그다음에 6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바로 GTX A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하는 지역입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보시면 신전략거점으로 은평구가 선정이 됐고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상호보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자체 정말 이제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바로 GTX A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호재가 있는 만큼 지가 상승률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제 주변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이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바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진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추진위원회 자체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투자를 하신다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3억에서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세 금액 자체로는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2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죠. 1억 미만, 7천에서 이제 9천만 원, 이제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이제 서울 안에서도 가성비 있게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수익률 자체로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